상당히 재밌는 현상이, 저도 미처 몰랐던 그런 현상이 있어서 잠시 멈췄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 셀 엔티티에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불러오는 요거죠. 요 코드인데,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저도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 메커니즘인지 살짝쿵 짐작은 가면서도 확신은 가지 않는데, 지금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셀 엔티티 IS 레버뉴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원래 여기 있던 내용은 이 내용이었잖아요. 요게 이 자리에 들어있었는데, 이렇게 요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 바꿨느냐 하니까 달라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그러면은 요렇게 업데이트했습니다. 결과 데시말 해서 600이죠. 그죠? 다시 한번더 똑같은 것을 한번 더 실행을 시켰을 때,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는 이제 600에 600을 더했으니까 1200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600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꾼 셀 엔티티 IS 이렇게 바꿔서 하게 되면은 또 결과가 좀 다릅니다. 이렇게 볼까요? 보면 어떻게 됐나요? 1200으로 올라가 있죠. 그죠? 한번더 실행시켜 보면 다시 1800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죠? 근데 얘의 이 셀러 이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지금 보시면은 셀 엔티티가 누구예요?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보시면은 클리닉 엔티티를 써봤습니다. 그리고 토미 엔티티예요. 바이어와 셀러. 그리고 이전에 우리 항공권 구매할 때도 있었잖아요. 항공권 구매할 때의 엔티티 있었죠. 그때는 우리가 HS 엔티티, 홍앤 뭐로 했었는데, 이번에도 바이어를 클리닉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이 현상이 동작하는지 이를 좀 보려고 얘를 바이어를 HS 엔티티에서 클리닉, 피터 클리닉이죠, 그죠? 클리닉 엔티티 둘다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글에는 한경 수풀의 글이었고, 그리고 이때 어쨌거나 피터 클리닉 엔티티, 클리닉 엔티티라고 이렇게 엔티티, 그죠? 요 글의 기록 정보가 한경 수풀에 한번 남기고, 그리고 어쨌거나 얘는 얘의 글의 기록 정보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여기서 토미 김밥에서 김밥을 그려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이전에 있던 글의 정보에다가 새로운 글의 정보를 업하고, 그리고 이전에 글에서는 그 정보를 한경 수풀에다 던져줬었고, 이번에는 그 글의를 한림 수풀로, 그죠? 아니죠. 클리닉 엔티티는 한경이죠. 약간 헷갈렸습니다. 한경으로 넘기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한림은 토미 김밥은 한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도 구성을 해서 한번 돌려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전처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는 클리닉 엔티티가 한림이죠. 아참 정신이 없네. 한림이고, 그죠? 맞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클리닉 엔티티 써보죠. 보면은 수풀 피터 클리닉이고, 수풀은 업로드 된게 없네요. 리퍼 다음에 프리로드에서 클리닉 엔티티의 수풀을 업로드해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수풀이 한림 카운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림 요 경우에 각각의 거래가 처리되는 결과도 한번 보고, 그리고 여기에는 한경을 두고, 그러니까 한경을 두고 여기는 HS 엔티티, 그죠? HS 엔티티를 두고 또 거래를 해보고 해서 각각의 수풀에 데이터가 전달되는 메커니즘, 그리고 그 거래들이 각각의 엔티티에 저장되는 메커니즘,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했는데, 근데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 바로 이 현상이었습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지금 현재는 클리닉 엔티티 잡아두고,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래도 여기서도 지나갔나요? 네, 지나간 모양이군요. 여기군요. 여기 쓴또 클리닉 엔티티, 델타 엔티티.
그죠? 클리닉이 바이어, 델타가 셀러. 첫 번째 이렇게 안 잡았고 첫 번째 인보이스입니다. 두 번째 인보이스에서는 바이어는 여전히 클리닉 엔티티고 셀러는 토미 엔티티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렇게 잡아서 이걸 한번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셀러 엔티티의 파이낸셜 리포트의 인컴 스테이트먼트 얘를 한번 보자는 거죠. 얘를 보면 지금 우리가 좀 바꿨잖아요. 한번 바꿨는데도 여기 결과 보시면은 레버뉴가 제로예요. 여전히. 그죠? 얘의 ID가 6AD0입니다. 6AD0. 그죠? 지금 현재 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6AD0이고 그리고 셀러 엔티티 인컴 스테이트먼트 요 부분이죠. 얘도 6AD0입니다. 그죠? 그런데 얘는 레버뉴가 1800이에요. 같은 인컴 스테이트먼트, 같은 둘다 같은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같은 데이터예요. 그죠? 그런데 필드 값이 다르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재밌는 현상인데, 여기 아마 저기 엘릭스의 펑셔널 개념이 적용돼서 아마 이렇게 구성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부분은 아마 전문가, 그죠? 이분 데이터베이스, 특히 액토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의 의견을 좀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글이 아니라 엘릭스 포럼에다가 질문 하나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답변이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한번 보고, 그에 대해서 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어딘가요? 깃허브에 115번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5번에 투플 엔티티를 구성하는 것하고 그리고 마찬가지 스테이트 엔티티를 구성하는 것하고 여기도 지금 다 바꿔줘야 돼요. 셀러 투플 IS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죠. 셀러 투플 파이낸셜 리포트 인컴 스테이트먼트 IS로 두지 않고 그대로 셀러 투플 파이낸셜 리포트 인컴 스테이트먼트 이걸 이대로 두었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 이렇게 뒀을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전체적인 그림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떤 내용이냐니까 이렇게 됩니다. 밑에 이제 엔티티들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있죠? 있고 있죠? 그리고 수풀 단위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있죠. 그리고 스테이트 수풀 단위에도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그 위에는 또 여기쯤 해서 얘는 네이션 수풀이죠. 네이션 수풀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구성이 됩니다.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수풀 단위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는 자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소속 수풀로 하고 있는 모든 엔티티들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데이터가 취합됩니다. 그죠? 여기 있는 하나, 둘, 세 개의 엔티티가 합쳐진 기랍 재무제표가 구성이 되고 스테이트 수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는 마찬가지 스테이트 수풀을 부모로 하고 있는 이러한 수풀이죠. 수풀들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취합을 해서 기랍 재무제표를 구성을 하고 국가는 또한 스테이트들을 취합을 해서 어떻게 되나요? 기랍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가 올라가고 그죠? 근데 얘가 항상 얘는 소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엔티티의 소속 수풀은 변함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번 엔티티 수풀이 정해지게 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민을 가거나 뭐 등등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자신의 본적지예요. 본적. 본적지는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죠? 수풀. 얘는 본적지와 같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본적지. 주소지는 바뀔 수 있지만 본적지는 안 죽을 때까지 안 바뀌죠. 그게 수풀이에요. 그죠? 그리고 수풀에 소속되어 있는 이것도 안 바뀌죠. 제주시는 제주도에 속하는 거지, 제주시가 어느 날은 경기도에 속하고, 어느 날은 저기 뭐 전라남도에 속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일정한 관계를 유지를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레버뉴와 익스펜스의 차이. 익스펜스 혹은 코스트. 그죠? 지금 익스펜스는 코스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겠습니다. 레버뉴와 익스펜스의 차이는 제로가 됩니다. 어떤 말이냐니까 만약에 얘가 A예요. A. A고 B란 말이에요. B.
A와 B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면은 A가 증가한 현금 보유량이 A가 증가한 만큼 B는 반드시 감소해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이 수풀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 수풀 원적지 수풀의 현금 보유량은 변함이 없죠. 그죠? 만약에 A와 여기 있는 다른 수풀에 속한 C와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A와 C 사이 거래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A가 만약에 셀러고 C가 바이어다. 그러면 A의 현금 보유고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증가하고 C는 감소하게 되죠. 그죠? A가 증가한 만큼 정확히 수풀 본적지 여기서 A 다시라고 그럴까요? 얘의 보유량도 증가할 것이고, 그런데 C가 감소한 만큼 여기서 감소하게 되죠. 얘를 C 다시라고 그럴까요? 수풀 C 다시. 그죠? 근데 얘가 증가한 것과 얘가 감소한 것을 합치면 제로 될거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서는 변함이 없는 제로가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로 씀이 되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어떤 수풀 내에서, 하나의 수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현금 보유 변동은 전혀 없죠. 다른 수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두 수풀 간의 거래는 마찬가지 이두 수풀의 상위 수풀에서 해결이 되죠. 세틀이 됩니다. 세틀먼트라고 그래요. 이걸 세틀먼트라고 표현합니다. 세틀먼트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스테이트와 스테이트 사이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네이션에서 세틀이 되고, 그리고 네이션과 네이션 사이의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글로벌에서 세틀이 됩니다. 그렇죠? 글로벌 상에서는 항상 제로입니다. 그죠? 글로벌 수풀은 언제나 제로를 유지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근데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가 되는 것이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있죠. 그죠? 플러스가 되면은 흑자가 되는 거고, 무역 흑자거나 뭐 경상수지 흑자거나 어쨌거나 흑자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국가는 적자가 되는 거겠죠? 그걸 우리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주로 다뤘었는데,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것을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중에서 밸런스 시트 계정에 옮기는 과정,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